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요, 동물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에 어디였지? 양산 근처였나? 그 한국의 마지막 표범이 잡혔다. 이런 그런 역사적 이야기를 제가 예전에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동영상을 올렸거든요. 근데 유일한 한국 표범 가죽에서 이제 이 표범을 복원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그러니까 DNA 같은 걸 확인했나 보죠. 네, 그런 소식이 있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거 한겨레 조홍석 기자님의 물바람 숲이라고 하는 웹진에서 가져왔습니다. 예, 볼까요 한번? 1935년 전북 남원군 산내 마을 주민들은 인월장을 보고 돌아오던 길에 지리산 바래봉과 백운산 사이 계곡에서 호랑이를 만났다. 그래서 인월읍에서 양조장을 운영하던 최 씨는 이 소식을 듣고 몰입꾼과 사냥개를 동원해서 호랑이 사냥에 나섰다. 여러분, 이게 1935년이니까 일제시대 때네요. 그죠? 그래서 목을 지키던 최 씨 눈앞에 부쑥 나온 것은 호랑이가 아니라 표범이었다. 그래서 최 씨가 쏘아서 잡은 이 표범은 남한에서 가죽을 남긴 유일한 표범이다. 야, 그 표범은 죽고, 표범은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 그래서 가죽이 지금 남아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 표범 가죽에서 채취한 DNA를 분석한 결과 러시아 연해주에 서식하는 아무르 표범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밝혀졌다. 오, 그렇구나. 그러니까 한국에 살던 그 표범도 그 러시아에 사는 아무르 표범과 동일한 DNA를 가지고 있다. 오, 그렇구나. 전국에서 잡혔으면 꽤 남쪽인데, 그죠? 한반도에서도, 그죠? 그런데도 그렇다. 다시 말해서 1970년 이후 한반도 남쪽에서 사라진 표범 일부는 여전히 살아있고, 그것도 러시아에 살아있다는 얘기죠. 이들을 통해서 남한의 표범을 복원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아무르 표범을 데려오면 된다는 얘기지, 그죠? 우리나라에서도 잘 적응하겠죠. 네. 한국보범보전기금은 우두성 지리산 자연환경생태보존회 회장이 남긴 기록을 바탕으로 최씨 지방과 접촉해서 2014년 지리산 표범의 표본을 구입해서 이번 연구에 사용했다. 이게 이거. 2014년 지리산 표범의 표본. 이게 여기에 그 가죽의 표본이었나 보죠. 그죠? 그래서 이 교수팀은 과학저널 피어제이 5월 12일치에 실린 논문에서 지리산 표범에서 추출한 DNA를 바탕으로 개통 유전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한국 표범은 아무르 표범과 동일한 아종이다. 그렇구나. 이제까지 남한의 표범은 지리적 분포나 형태에 비추어서 아무르 표범과 동일한 아종인 것으로 추정됐지만 유전적 증거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렇군요. 한반도는 일제 강점기인 1919년에서 1942년 사이 주민에게 해를 끼친다는 이유로 포획한 수만도 624마리일 정도로 표범의 밀도가 높은 곳이었다. 야, 야, 뭐야. 624마리면은 1년에 10마리 이상 잡혔다는 얘기네. 그러나 고기와 뼈까지 한약재로 쓰여서 표범의 표본은 거의 남아있지 않다. 그러네요. 한국 마부지막 표범 뱀각에 팔렸다. 이거는 저기 그거 있습니다. 그거 기사가 또 있나 봅니다. 그죠? 이 교수는 오래된 가죽에서는 DNA가 잘 안 나오지만 이 표본의 발톱과 이어진 뼈 부위에서 추출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다행히도 가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그죠? 발톱이 있고 그죠? 이어진 뼈가 있었나 봅니다. 야, 어쨌든 이거 남아있어 다행이네요. 그죠? 그래서 한국 표범은 세계 9가지 표범 아종 가운데서 가장 심각한 멸종 위기에 놓여 있다. 현재 북한과 접경 지역인 러시아 연해주 표범의 땅 국립공원의 서식지를 중심으로 중국 북동부와 북한 등의 100마리 미만이 분포하고 있다. 이거 진짜 보호해야 되겠다. 야. 그래서 이 교수팀은 2012년 한반도의 호랑이가 아무르 호랑이와 유전적으로 동일하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그럼 한반도의 호랑이도 아무르 호랑이, 시베리안 호랑이와 유전적으로 동일하군요. 그러니까 다 북쪽에서 내려온 거네요. 그죠? 이 교수는 이번 연구로 한반도의 범과 러시아 연해주와 그 중국 동북부의 범과 하나다라는 사실이 죠. 그러네. 진짜 신기하다. 그래서 일제 강점기 사람처럼 한반도의 범이 연해주와 만주로 쫓겨가 망명한 셈이다. 그렇게 볼 수 있나? 서식지가 계속 있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만 없어졌겠죠. 아마 연해주와 만주로 쫓겨갔다기보다는 연해주와 만주에도 원래 살고 있지 않았나요? 그거 잘 모르겠네. 이거 왜 이렇게 말씀하셨나? 그죠?
세계보전연맹은 지역적으로 절멸한 동물을 재도입하기 위한 지침에서 유전적으로 동일한 집단에서 들여와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렇다면 재도입하기 위해서 그 하나의 근거가 되겠네요. 그죠? 왜냐면 동일하잖아요. 아무로 표범과 그 유전자가. 그죠? 그래서 한국 표범 복원의 첫 단추를 끼운 셈이다. 이 교수는 그 첫 걸음으로 연해주 표범이 두만강을 건너서 북한으로 확산하고 있는 것을 꼽았다. 그래서 요즘에 현재 표범했던 국립공원의 표범이 30마리이던 개체수가 80마리로 늘어서 개체수가 빠르게 늘어서 중국 쪽으로 퍼지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북한 쪽에 생태 통로가 마련된다면 두만강과 백두대간으로 이어지는 이동이 가능해진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까지 올 수 있다 이런 얘기인가? 근데 여러분, 저는 지금 산 바로 밑에 살고 있는데, 만약에 저 뒷산에서 표범이 출몰한다 그러면 되게 간담이 서늘할 것 같긴 해요. 그죠? 아주 심심산골 같은 데서만 발견된다 정도면 괜찮을 텐데, 근데 생각해보면 지금 멧돼지 같은 것도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것 때문에도 또 지금 여러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 또 표범 같은 천적이 있는 것도, 그쵸? 생태계를 위해서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또 너무 많아진다거나 하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될 테고, 참, 어려운 문제네요. 그죠?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국 표범은 그런데, 야생 표범이 아니더라도요, 동물원 등에서 많이 또 살고 있나 봅니다. 세계 88개 시설에서 209마리가 철저한 혈통 관리를 받으며 인공 증식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인공 증식한 한국 표범을 비무장지대 동쪽 산악 지역에 복원하는 방안이 연구되기도 하고 있다. 그래서 대형 포식자의 복원은 다뤄본 경험이 없어서 당장 실현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네요. 지금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를 복원하는 것은 코로나19 같은 인수공통 감염병을 막는 근본 대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신기하네. 호랑이와 표범이 사는 연해주에는 남한보다 멧돼지 밀도가 훨씬 낮고, 그래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바이러스가 돌지 않는다며, 최상위 포식자가 사람이 깨트린 생태계 균형을 되살린 조직자 구실을 해서 대규모 감염병을 막아준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이게 자연이라는 게 다 요묘한 이치가 있어요. 그쵸? 이렇게 최상위 포식자가 있어야 또 생태계가 건강한다는 또 증표가 되고, 그쵸? 개체수가 또 조절되고 하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공존해 나가는 건데, 그쵸? 저는 복원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원되고, 하는데, 뭐, 제가 봤을 때는 서식지를 제공하는 것도 굉장히 좋고, 하지만 이제 인간한테 위험할 수 있잖아요. 최상위 포식자이니까, 뭐. 인간 같은 거 가려서, 당신이 인간이군요. 저는 그럼 공격하지 않겠습니다. 이러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럴 테니까, 그죠?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죠? 아주 심심상골에 이렇게 해서 잘 통제해가지고, 그죠?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렇게 보호구역을 딱 만들어 놓고, 그죠? 거기서 잘 공존할 수 있게끔 그 정도로 해놓으면 나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해주시면 동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되고 또 저에게 영광이 되니까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